이번 시간에는 거짓말 같지만 알고 보면 모두 사실인 정말 신기하고 독특한 이야기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모르죠? 알아두면 나중에 쓸모가 있게 될지도. 이제 더 이상 행성에 속하지 않게 된 명왕성.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명왕성은 아주 작은 천체입니다. 우리 지구의 0.03배밖에 되지 않죠. 나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명왕성의 표면적은 1764만 6천 12제곱킬로미터라고 하는데요. 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국토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의 1712만 5천 200제곱킬로미터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세계자연보호기금에 따르면 전 세계의 야생 호랑이 수는 약 3,200마리에 이른다고 합니다. 한편 미국 동물원에서 사육되고 있는 호랑이의 수는 대략 5,000마리 정도라고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신고하지 않고 반려동물로 호랑이를 키우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육되고 있는 호랑이의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따르면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가장 오래된 나무는 와티 에자라는 나무로 약 3억 8천만 년 전에 지구에 등장했습니다. 즉 와티 에자는 지구에서 처음으로 생겨난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최초의 상어는 글라드바추스 아덴타두스라는 상어로 와티 에자 나무보다 약 7천만 년 더 앞선 약 4억 5천만 년 전부터 살고 있었습니다. 식물 줄기에 붙어서 살아가는 진드물은 스스로 임신한 뒤 암컷 새끼를 낳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 암컷 새끼는 임신한 상태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즉 진드물은 자신의 자식과 손자를 한 번에 낳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자식과 손자는 자신과 완전히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게 됩니다. 단년생인 파인애플은 성장이 매우 느린 과일입니다. 모종을 심은 뒤 12에서 18개월이 지나야 꽃이 피게 되고 과일을 얻기 위해서는 6개월을 더 기다려야 하죠. 이렇게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개의 파인애플 뿐입니다. 일단 본체가 다 자란 상태라면 파인애플을 6개월마다 수확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파인애플이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같은 모종을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북대서양과 북극의 차가운 바다에 서식하고 있는 그린란드 상어는 상어 중에서 가장 오래 사는 상어입니다. 생포된 그린란드 상어의 평균 수명은 272년이었으며 이들은 적어도 400년 이상을 살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새끼를 낳을 때까지는 약 150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2016년에 실시된 개체수 조사에 따르면 가장 나이가 많은 개체는 약 500년 이상 살아온 것으로 추정되었는데요. 이들의 수명이 이렇게까지 길어지게 된 이유는 빙점보다 조금 더 높은 아주 차가운 바다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신진대사가 비정상적으로 느려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초신성 폭발에 의해 탄생하는 중성자별은 직경이 수십 킬로미터 정도에 불과하지만 태양보다 훨씬 더 무겁습니다. 만약 우리가 중성자별의 일부를 티스푼만큼 떠서 무게를 재볼 수 있다면 그 무게는 약 55억 톤에 이를 겁니다. 이는 기자의 대피라미드 약 90개에 맞먹는 무게라고 할 수 있죠. 또한 중성자별의 중력도 엄청나게 강한데요. 그 중력은 지구의 2 곱하기 10의 11승배에 달합니다. 그 무엇이 되었든 중성자별에 가까이 다가서는 물체는 순식간에 납작해지게 될 겁니다.